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했던 종목도 오늘 또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첫 번째 화성밸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밸브 오늘 급등했었죠. 오늘 장중에 잘 파셨나 모르겠네요. 장중에 18%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8% 가지 올라왔다 내려왔고요. PS텍 이 종목도 오늘 급등했었죠. 오늘 또 6%대 YG원 요 종목이 하나 천 차렸네요. 예, 살짝 들어 올렸다가 밀렸는데 아직 남아 있는 자리라니까요. 밀리더라도 좀 홀딩해서 이 종목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이 급등 올라오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도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종목 추천해주는 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엊그제 뭐 아이원스, 그다음 LG디플, 그다음 엔게임, 뭐 삼성엔지니어링 뭐 다 괜찮은 시세를 냈고요. 그다음에 뭐 PS텍, 그다음에 파마, 그리고 화성밸브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여전분들, 그러니까 5% 이상 되면 매도를 하세요. 그냥 종목들 주는 거 보면 단기에 5%씩 막 딱딱 올라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팔아요. 그 다음에 5% 떨어지면 손절 알아서 하시고 손절 딱딱 해버리세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거래 없이 빠지는 것들은 손절하지 말고요. 거래가 싫어서 빠지는 것들은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종목을 찝어드리고 매도까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매수 절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지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수익난 건 다 챙기길 바라요. 오늘도 뭐 화성밸브 같은 거는 급등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요. 프로덕터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오늘도 보면 뭐 개인들은 9,000억, 8,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 외국연기금은 기계적인 매매, 어제 3,000억, 엊그제 1,700억, 오늘도 2,200억 매일같이 팔고 있네요. 근데 연기금은 코스닥을 사는 거 아시죠? 코스닥들 스몰캡 종목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와요. 그 다음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테마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어요. 테마주, 특히 윤석열 관련주하고 이재명 관련주들 막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이제 뭐 시즌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단기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적인 대응을 빨리빨리 하는 게 나아요. 예. 그게 한번 또 무슨 뭐 뉴스페이퍼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냥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급등이 나오면 팔고 나오고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주들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뭐 정책주들을 잘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한테 뭐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정치 테마는 추천해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졸졸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추천해주는 게 맞지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실적이 답보되는 것들 그걸 꼭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달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추천 안 해준다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좋아요가 3,000회가 넘었더라고요. 예, 뭐 거의 평상시에 한 15,000분 정도의 방송을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는 아직도 좋아요가 3,000분이 넘어가지 않았네요.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힘이 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들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붙죠. 예, 그 다음에 종목도 좋은 것들 많이 드리죠.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또 4개예요. 예, 4종목 가졌고요. 첫 번째는 해성산업, 날바닥이라고 얘기해요. 날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날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닥에서 에너지를 많이 응축해 놓고 쏘아 올리는 종목들,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하게 이평선을 잡아놓고 띵기는 종목들, 위로 땡기는 종목 그 전에 많이 올라갔었고, 해성 DS나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해성산업. 그래서 턴 어라운드에 관한 힘이 있는 종목이고 가격대가 싸고 뭐 시종 물량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해성산업 가깝고요. 이거 잘 보셔서 수익 챙기셔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화 손해보험. 요즘 올해는 항상 얘기했지만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증권주, 보험 관련주로 꼭 포트에 집어넣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게임주 위메이드 추천 종목 웹젠 되게 많이 잘 가잖아요. 게임주도 잘 봐야 돼요 올해는. 그 다음에 손해보험 금리 인상은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영향을 주더라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한해 손해보험 가깝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대장을 갖고 왔어요.
바닥에서 이 자리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3월부터 3월 내내 이 자리에 박스권을 잡아놓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대장인 뭐 셀트리온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잡아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 중에 요즘 탕탕 치고 올라오는 게 제약바이오 과학의 낙폭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셀트리온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오늘 이 백허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양봉 라인, 이쪽 음봉 라인을 다시 양봉이 감싸 버렸어요. 이쪽 기둥, 이쪽 기둥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이 뭉쳤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쪽으로 빵 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셀트리온 갖고 왔고요. 지금 사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3일 동안 기관이 살짝 간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에 5G 버진 시스템 참 좋죠. 예. 예,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쌍봉은 3000장을 만든다. 그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외봉, 쌍봉, 3000장 그 자리고요. 최근에 그 5G 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5G 관련주, 장비 관련주들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슈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5G예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서진 시스템 그래서 갖고 와서 여기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셔서 청구하셔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순환매라고 했잖아요. 이제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는 종목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5G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저 어휴에 얘기했지만 좀 처지는 자리예요. 약간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지루한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루한 장에는 가벼운 종목 빵빵 치는 거. 이제 뭐 화성밸브도 막 급등했었죠. 그다음 아이온스도 급등하고 뭐 급등한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빨리빨리 우리가 매수 매도하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추천한 종목 네 종목, 해성산업, 하나손해보험, 셀트리온, 서진시스템 그 종목별로 틈새시장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 이거 지수가 빠지더라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잘 선택해서 5% 수익 나오면 매도하자. 이거 꼭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에너지 더 드릴게요. 겨울 덕파! 감사합니다.